여기 바퀴에 연결된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끝에 밧줄을 연결하고 당겨보니 바퀴가 반대편으로 굴러가는데요. 그럼 파이프를 짧은 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똑같이 굴러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당긴 쪽으로 굴러옵니다. 또 어떤 때는 바퀴가 옆으로 틀어져 버리는데요. 쇼츠로 화제가 되었다는 이 영상, 과연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건지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직접 실험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기카! 그 깃불에 다시 찾아왔고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깃불과 함께 몇 번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왜 요즘은 안 부르나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 예. 재미있는 과학 마술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 예. 할 수는 있게 됐는데 예. 이유는 또 모르겠어서 아, 교수님께 예. 여쭤보려고 오늘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 간단하게 이렇게 스풀 풀에다가 줄을 감아놓은 게 답니다. 이것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걸 수평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어쨌든 힘은 이쪽이니까 네. 질량 중심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힘은 이쪽이고 예. 그럼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위로 가잖아요. 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예측이 과연 어떤지 아, 예.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위로 당기면 풀리는데 아래로 당기면 아,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당기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어떠한 각도에서는 예. 이것이 마찰을 이기고 그냥 딸려가네요. 네. 되네. 90도면 저쪽으로 가고 0도면 이쪽으로 가니까 중간에 어디선가 바뀌겠네요. 그죠? 이 스풀이 바닥에 닿는 면을 통과할 때 그땐 당연히 이쪽에 토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접혀 있으니까 작용점에 힘이 전체가 작용하면 토크가 0이죠. 교수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저처럼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실험 장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떼왔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당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으흠. 그쪽을 당기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이것도 쉽지 않네요. 그죠? 이쪽으로 갈 것 같지? 이건 왜? 한번 다쳐보시겠어요, 교수님? 아, 이건 저쪽으로 가네요. 그쵸? 예. 예, 이것이 재미있는 게 이 봉의 길이를 바꿔보면 대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이 바퀴보다 저희가 긴 봉을 달아놨고, 예, 예. 이때는 지금 교수님께서 예, 예. 당겨주셨을 때, 그쵸,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예. 마치 풀리듯이 예, 예.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바퀴의 반지름보다 짧은 걸, 짧은 봉을 설치해서 동일하게 실험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짧아졌습니다. 이 경우에 당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솔직한 생각을 하면 답은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우리 스풀로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대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뭔가가 감겨있다라고 생각하고 잡아당긴 거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는 분명한데 느낌은 잡아당기면 저쪽으로 갈 건데. 그쵸, 이쪽으로 오죠. 당기니까 지금 바퀴가 저쪽으로 왔습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지금 요거를 아까 그 실패 어딨죠? 얘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생각하지 말면 네. 요거랑 상황은 똑같거든요. 네. 이 접촉점보다 위에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물리적인 상황은 똑같다는 건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는 알겠는데, 당겼는데 이쪽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아니, 이걸 잡아당기면. 얘는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이거를 밀어볼까요, 차라리? 예, 네, 밀어보세요. 밀면? 미니까 멀어졌네요. 저하고. 멀어지긴 해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그쪽에서 미나 네. 내가 잡아당기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은 똑같긴 해요.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답은 알겠는데 네. 직접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긴 것을 설치를 했고 네. 이 위치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 밀면 이쪽은 밀리죠. 조금이라도. 근데 얘는 저쪽으로 가죠. 결국 손의 위치를 생각하면 똑같군요. 네, 똑같죠. 제가 그 느낌이 좀 묘할 것 같은 게 이거로 여기를 밀면 그쪽으로 가고 여기를 밀면 어딘가는 잡아당기면은 얘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란히 움직이는 데가 있겠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예요. 여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틀려버리는군요, 이게. 네.
결국은 바퀴의 반지름과 같은 점에 지렛대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냐 여기냐 그쵸, 예. 따라서 똑같이 미는 거지만 예, 예. 다르게 되는 예.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쵸. 이게 이 바퀴에 대한 물리학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예.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의 중심으로 놓는 게 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예. 중심을 여기를 생각하면 예. 얘가 움직임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가 굴러가면서 이 점 자체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얘가 회전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바퀴는 회전은 이쪽 방향이고 바퀴가 저쪽으로 굴러가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 방향 속도와 이쪽 방향 속도가 정확히 같고요. 접점은 순간적으로 항상 정지에 있어요. 이 위에서는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니까 회전도 이쪽 방향, 움직이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은 두 배가 돼요, 속도가.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속도 V.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가 0. 아. 그래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회전만 생각하면 돼서 그 접점을 회전의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너무 이해가 쉽네요, 그죠? 예. 요 점으로부터 위 어디라도 잡아당기면 저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네. 이곳을 지나면 부호가 바뀌는 것은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까 우리 이거 잡아당길 때 예. 적당한 각도로 잡아당기면 얘가 구르지 않으면서 그냥 미끄러지는 각도가 있잖아요. 예. 힘이 어디에 작용하면 얘가 미끄러지기만 하나요? 안 움직이고. 힘이 여기에 작용하면 예. 그러면 이 선이 요 점을 통과하면 돼요. 아, 예, 이 각도. 이 각도. 이 선이 네. 쭉 연장하면 그게 요 접점을 지나는지. 지나나요? 네, 지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회전의 중심으로 보면 이 힘이 그냥 여기다가 닿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까 우리 여기에서 예.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아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네. 다 펠라지니까 네. 이쪽에서 당기는 것과 맞아요. 마찬가지 네. 각도가 낮으면 이쪽 그쵸. 그다음에 어느 정확한 각도가 되면 이쪽이어서 밀리지 않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 왜 그 각도가 중요한지가 네. 직관적으로 너무 명확하네요, 그죠? 네. 오늘 김범준 교수님 모시고 스풀 패러독스, 바퀴 역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관점 하나의 차이로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예.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원점을 어디에 두는지 예. 그 좌표축의 중심점을 현명하게 선택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이 정확히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킥바!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네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교수님.